네, 감독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추창민 감독님, 조정석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 네, 착석하셨고요. 방금 보신 영화 행복의 나라 기자간담회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 듣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손을 드신 분들도 계신데, 먼저 첫 인사부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기자분들께 첫 인사 한마디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선보이는 작품이라 너무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용기와 결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예, 첫 질문 하실 분, 네, 그 좌측에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셀타임즈 심우진입니다. 영화 정말 너무 잘 만드셔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먼저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영화가 이게 보면 굉장히 톤이 진중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거칠고 깊이가 있는 이제 비장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인물의 감정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그 어떤 인물의 표정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촬영에 이 부분에서 조명, 촬영,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한 중반부쯤에 이제, 중반부 정도에 이제 정인우가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을 거스르면서 교차 편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퀀스였거든요. 이 시퀀스에서 연출에 중점 두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인물의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시대상이 1979년도인데, 이 시대의 룩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필름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필름을 쓸 수는 없지만, 조금 필름의 느낌이 날수 있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을 했고, 어쨌든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배우들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게 앵글도 그게 맞춰서 좀 로우라든지 그런 안각을 많이 쓰면서 배우들한테 감정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뽑아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뭐였죠? 예, 저희 교차 편집에 아, 네. 대한. 그 부분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 시선 그리고 정인우 아, 그 지켜보는 정인우와 그리고 그 당시 그 상황에 빠져들었던 박태주, 그리고 박태주의 속마음, 이세 가지가 서로가 교차되게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게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고집하고 싶었던 거는 어쩌면 그 상황에서 박태주는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중단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정인우 변호사,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졌던 세 사람이 그 박태주의 시퀀스가 그렇게 맞물리게 편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배우분들 인물의 감정선을 살리기 위해서 중점을 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정인우란 인물이 저희 영화적 가공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재판 기록과 그 재판 속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중점을 뒀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정인우의 시점과 아니면은 정인우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 수 있게끔
정인우의 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시퀀스를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기하다 보면 이제 감정에 복받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감정들을 그 시퀀스별로 조절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서 나가거나 좀 더 많이 제가 더 표현이 된다면 이제 인우의 감정선들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잘 안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감정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유재명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전상두가 개인적 야망을 가지고 시비시비를 일으키는 어떤 과정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 작품이 흘러가는 과정은 두 인물의 서사가 중심이고 그 사이에 이들을 둘러싼 이 환경을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어떤 상징에 대한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물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양이 좀 작기 때문에 그 고민이 최초에 시작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 사이에서 이들을 해치지 않고 전상두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최대한 절제 있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선 감독님에게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고요. 그 부분을 제일 중심에 두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추창민 감독님과 조정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추창민 감독님께는 영화에서 음식 먹는 장면이 많고 캐릭터들이 소리도 되게 크게 내서 먹는데 이렇게 디렉팅 하신 이유와 그리고 극중 배경이 배경인지라 영화 서울의 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혹시 차이점을 두기 위해 특별히 편집에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조정석 배우님은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인데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촬영 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의 봄이 개봉되기 전에 편집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의 봄이 영향을 받아서 편집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장면이 많았던 거는 저는 어쩌면 연기가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뭔가를 먹으면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소주를 마시는 마지막 이성균 씨와 유재명 씨가 마지막 그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은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염두에도 그렇게 찍자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재명 씨가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주를 주고받는 시퀀스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리허설을 하면서 아 너무 좋다 저걸 그대로 쓰자라고 해서 그렇게 영화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에피소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촬영장 분위기. 아, 촬영장 분위기. 예. 제가 행보의 나라 촬영하면서 저희 영화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무게감이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비해 영화 현장은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고 예 그야말로 행복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종종 주위 분들한테 행복의 나라 현장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의 나라였어 정말 이렇게 얘기하곤 했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그 현장이었고 그리고 에피소드라 하면은 이제 옆에 계신 유재명 선배님하고 같이 나왔던 그 골프장 그 장면에서 저는 너무 추웠고요. 예.
형은 안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꽤 며칠 찍었거든요. 좀 오래. 그 며칠 동안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다한 기자입니다. 저는 조성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골프 장신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정인호가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전상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공을 줍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변호사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 상황에 놓인 정인우의 심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싸움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고 지고가 중요했던 정인우한테 점점 불리해가는 이 재판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극중에 박태주를 살리기 위한 온갖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시나리오 보면서 그 씬을 볼 때도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예. 그런 감정입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리고 그 촬영할 때는 오롯이 박태주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 가지로 했던 것 같고, 사실 변호사 정인우가 아니라 인간 정인우의 모습으로 그 대사를 토해내고 싶었고요. 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그리고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우연히도 이 영화가 이제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 사이에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됐는데요. 이제 다른 두 작품은 12.6이나 12.12라는 좀 거시적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나라는 좀 그 거시적 사건에 휘말린 한 인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영화를 보니까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은 김 부장만 기억할 겁니다 라는 대사도 나오거든요. 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관객이 좀 이 영화를 보고 좀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제 앞에 좀 뭔가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혹시 박흥주 육군대령 유족분들이랑도 또 얘기 나눈 바가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이제 그 영화 대사를 또 한 번 언급하자면 이제 자네한테 진 빚이 많아?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감독님께는 되게 신뢰되는 말인데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영화에서 딱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역이 아니라 좀 실제 배우 이선균 씨가 하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좀 이선균 씨가 좀 이 작품을 좀 어떤 열정을 갖고 임했는지 또 배우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 유족분이랑 그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교감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고 제가 질문을 잠깐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셨죠? 예,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을 잇는 약간 그런 작품일 수 있는데 김 부장만 기억할 겁니다. 약간 그런 대사들을 넣으셨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끼고 갔으면 하는지. 예. 그 부분은 기자님이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쩌면 저 이제 큰 사건들보다는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 아니면 희생된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더 호기심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들께는 네, 역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성규 배우님과 저하고 한편이고, 네. 유재명 배우님하고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삼형제처럼 정말로 큰형, 작은형, 막내 이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제가 언제 한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균 배우님은 너무 좋은 형이고, 같이 연기할 때만큼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열정. 그리고 연기가 끝나면 그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요. 이 영화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 아주 따뜻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성균 배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우리 또 조정석 배우님이 잘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기자님 말씀처럼 그 저희도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자체를 오롯이 볼 수가 없는 경험을 했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보는 내내 겹쳐지는 시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지는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자네한테 짐 비지 마나 라고 하고 나서 변호사 정인호 변호사가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저는 당신은 참 좋은 변호사야 라고 했을 때 정석이 너는 참 좋은 배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음 컷에서는 형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뭐 개인적 경험인데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들은 그 라디오의 그 오프닝 멘트였는데, 영화는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 어떤 라디오의 오프닝 멘트였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배우를 하는 우리들의 어떤 행복에 그걸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아,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의 신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그 실존 인물 캐릭터에서 이 작품이 좀 뭐 시작이 됐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이 그 인물에 이제 주목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앞에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봄과 이제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주제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그 서울의 봄을 보시고 저희 영화를 보시면 가장 다른 차이점은 똑같은 그 장군 역할을 하셨던 두 배우의 차이점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영화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기보다는 어쩜 그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재명 씨가 그 되게 부단히 노력했고, 그게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대가 주는 야만성, 그리고 그 시대가 보여준 시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셨고, 그게 서울의 봄과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박흥주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12.6과 12.12 사이에서 어쨌든 파생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인물이
그 시대에 이제 소위 말 박흥주라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많은 부분들은 변호인들도 그렇고 박흥주 대령도 그렇고 그분들은 많이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과 그대로 치환해서는 조금 아니, 다큐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아주프레스 박웅입니다. 유재명 배우님과 감독님께 하나씩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연기하신 합수단장 캐릭터가 워낙 또 실제 모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셨고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은 뭔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법정 영화의 특성도 있고 시대극으로서의 특성도 있는데 각각 혹시 레퍼런스로 좀 참고한 영화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촬영을 시작하고 감독님과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고 동료 배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 씬 한 씬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약간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표현하고 싶었고 더 강력한 인물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에 좀 잡혀 있었는데 그 촬영을 하는 사이사이에 배우로서 느꼈던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인물이 중요하다. 그 연기자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연기를 하는 나 유재명과 저 인물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의 결을 따라서 절제하고 그리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나 이 인물을 잘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였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어떤 광기 그리고 가만히 머금는 조소 그리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부정하는 어떤 그런 고개의 뉘앙스들 그런 좀 섬세한 디테일들을 찾으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작품의 결을 조금씩 조금 찾아가는 저를 좀 발견하고 작품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만 권의 책을 읽는다는 작가를 봤는데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영화를 보기보다 관련된 수많은 영화를 참조하는데 뭐 크게 레퍼런스가 되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영화들은 유명하신 이제 뭐 12명의 성난 사람들 이런 영화들이나 뉘렘베르크의 심판 뭐 이런 아주 그 시대의 재판 장면들을 되게 명장면으로 찍은 장면들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많이 참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영화가 메인으로 참조를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참조한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축창민 감독님이랑 정정석 씨께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아무래도 그 역사에 휘말린 개인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후반부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그게 재판 과정과 맞물리면서 사실 그 극중의 전상두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이 그가 주장하는 내란죄의 주범이라는 것을 저희가 암암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는 박 대령을 선택하신 데에 어떤 역사적인 아이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조성석 씨께는 이게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변호사들을 대표한 어떤 가상인물이다 보니까 조금 영화적으로 좀 강력한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들도 있잖아요. 사실 골프장 장면도 그렇고 뭐 그 증인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계엄 사령관실로 이제 쳐들어가는 장면들도 그런데 이게 영화적 재미와 그리고 또 실제 보던 사람들이 아 이게 실제 저러지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라고 좀 튕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사이의 균형감 같은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기 톤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부터. 네. 그 박태주라는 인물을 가공해서 만들 때 어쨌든 그 원전이 된 배우는 인물은 박흥주라는 인물인데 그분이 어쨌든 그 어떤 범죄를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받았다라는 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분이 되게 인간으로서 되게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건 되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 분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되게 참군인이었고 그리고 되게 가정에도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어쩌면 그런 분을 모티브로 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논란이 과거의 행적이 논란이 많았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아 이런 인물을 갖고 오는 걸 좀 주저했을 텐데 그분이 가근은 모든 분들이 그는 뭐 좌우 진영을 떠나서 다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분을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장면들이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 영화 촬영할 때 뭔가 약간 좀 걱정이 되거나 약간 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잘 에 빠져들다가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걱정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영화적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연기의 역량이 있다면 연기의 역량을 최대한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영화적인 그 장면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저는 이 시나리오 맨 처음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정인우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혼자 그렇게 계속 고민했던 그 지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감정이 너무 넘어서거나 아니 넘치거나 아니면 뭐 적절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매 장면마다 시퀀스마다 잘 그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예, 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아, 예. 다 궁금하신 거를 다 물어보셨으면.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께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이제 법정 장면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법정 씬 연출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 두 분께는 아무래도 전작 께서 만나신 적도 있으시지만 이번 영화처럼 이렇게 약간 대립관계였던 적은 제 기억으로도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들을 촬영하시면서 좀 두 분 간에 서로 뭐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나 뭐 조금 신경 쓰셨던 부분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두 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이는 법정은 저희들이 되게 고증에 입각해서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군사법정은 저희들한테 되게 생소한 곳인데 그 당시에 군사법정은 어떠했을까라고 이제 그게 상상력으로 표현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표현되길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 그리고 그 인물의 배치 인물의 숫자, 변호인단 숫자, 그리고 검찰관 숫자, 재판관 숫자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그 사건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랄까 너무 형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 매 장면 같이 나올 때마다 화가 자연스럽게 감정이 제 감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정말 너무 좋은 호흡이었고 형님이랑 예,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영화 보는 내내 아 정서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고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손 한번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작품을 보는 내내 제가 같이 찍었고 또 이야기의 끝을 아는데도 다음 장면 계속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의 끝까지 아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역시 조정석이라는 배우는 정말 멋진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금방 말한 것처럼 너무나 즐겁게 서로 알콩달콩 톰과 제리처럼 아주 재미나게 작업을 항상 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배우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께 또 이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네, 마무리하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감독님부터 예,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반 분들한테 선보일 텐데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질지도 되게 궁금하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좋은 말씀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화 행복의 나라에 날개를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영화 보는 내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좋아하는 감독과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그냥 몸소 느끼는 그런 관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